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왔네요. 네. 저의 연예인 같은 이펙터. GFI 시스템의 클락워크 V3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FI 시스템 들어오고 나서 리버브도 그렇고 딜레이도 그렇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극강의 사운드. 지금까지 나온 딜레이의 완성판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딜레이 부분은요? 공간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친구는 100% 스테이지형이에요. 100% 스테이지형인데 이제 렉형에서 영향을 받은 메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지형 딜레이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운드로 끝판왕이다. 감히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단전부터 올라오는 이 뽐뿌. 뽐뿌. 제가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지출이 좀 컸어요. 네. 그 지출이 없었다면 수중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뭐 다음 달은 이제 여름 가기 전에 6월 달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그렇죠. 한번. 그때는 아무 달도 아니니까요. 할부로 한번 노려보든지. 네. 이 클락워크 딜레이 V3는 8개의 프리셋 위치 중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7개의 개별 스테레오 딜레이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페달에 채워진 수많은 특징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쉬운 동작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고요. 전용 탭 템포 스위치는 순간 템포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드 에디트 버튼을 이용하여 7가지 딜레이 알고리즘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딜레이 알고리즘 하면은 뭔가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듀얼 딜레이, 디퓨즈, 앰비언트, 멀티탭 3, 멀티탭 4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제공되네요. 그래서 두 개의 뱅크에 네 개의 패치를 지원을 해서 8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3.5핀 사이즈로 익스프레션 탭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별도로 스위치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믹스죠, 뭐. 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요. 네. 리핏 딜레이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네. 파라미터 다양한 기능의 설정 값을 조정합니다. 보시면은 인게이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저장된 네. 프리셋을 전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탭 템포 스위치를 탭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 아니면은 프리셋 위치를 변경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드 에디트 버튼이 있어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거나 세팅 값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각 노브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 용도가 조금씩은 변해요. 근데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나 많은 패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능을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GFI 홈페이지 내 매뉴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쉬운 영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지 말고 받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프리셋 사운드를 한번 싹 들려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면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들어있는 프리셋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프리셋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프리셋 세팅하는 방법과 불러오는 방법들을 먼저 설명을 네.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락워크는 8개의 프리셋을 가지고 있으며 8개의 프리셋은 2개의 뱅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뱅크는 4개의 패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LED가 네.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게 뱅크 1. 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뱅크 2.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씩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 템포 스위치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초간 누르고 있으면 LED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 탭 템포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뱅크 그렇죠? 바뀌네요. 노브에 LED가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뱅크 1에 네. 패치 1번, 네. 패치 2번, 패치 3번, 패치 4번 오케이. 그래서 선택하셔서 쓸 수가 있으시고 요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인게이지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예, 고 사운드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뱅크로 넘어가려고 싶으실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고르고. 네, 고르고 눌러주시면 되게 네. 간단하네요. 그 뱅크에 원하는 패치를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선택 방법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요 모드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LED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은 디지털 딜레이, 네. 초록색은 아날로그 딜레이, 네. 파란색은 듀얼, 네. 노란색은 디퓨즈, 네. 보란색은 앰비언트, 하늘색은 멀티헤드 3, 하얀색은 멀티헤드 4. 이렇게 7가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네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박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네네. 굉장히 스테이지에서 강하게 그래도 약간 옆으로 밝긴 해야겠네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총 8개의 네. 프리셋이 있는데 8개의 사운드를 모두 다 조금씩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쉽게 탭템포를 살아있네. 정말 멋있죠? 네. 다음은 저장되어 있는 세팅이 워낙 엄한 게 훌륭하죠. 없네요. 그쵸. 그 다른 거는 엄한 거 많이 들었잖아요. 워낙 훌륭하고, 그리고 물론 블렌드 노브도 있지만, 요즘에 추세죠. 그러니까 디지털 딜레이가 됐건, 이런 시스템적인 딜레이가 됐건, 드라이 사운드를 해치지 않아요. 드라이 사운드를 해치지 않고, 굉장히 브라이트하면서, 정말 이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데, 역시나 이 GFI의 제품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LED가 색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세팅값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하늘색인 것 같은데, 하늘색이 멀티헤드 3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노브들을 조작했을 때의 사운드를 저장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리셋을 불러온 이후에 노브를 조절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스테이지에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쉽게 불러서 쓸수 있는 그런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패치 하나 더 들어보죠. 네. 패치를 다 들어봐야 하니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모드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딜레이를 사용을 하고 싶다. 앰비언트 딜레이를 만져놓고 노브를 돌리는 거예요. 프리셋과 상관없이. 아니 뭐 불러내고 뭐 지금 뭐 소리를 들어보면서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쵸? 돌렸는데 소리가 좋으면 그쵸? 어떡해. 미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다음은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초록색 초록색 뱅크로 넘어온 거고요. 초록색 뱅크에서 그래서 1번 뱅크 네, 1번 뱅크로 가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죠?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근데 저는 불안해집니다. 이 촬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거를 사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좋네요. 네, 다음. 확실히 그 템퍼스가 뭐 이래저래 좀 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지금 구조가 어렵지 않으시다고 느끼면 자세 조작법이 되게 그쵸. 심플하잖아요. 이거 익히시면 이게 더 직관적이다고 그죠. 생각이 드네요. 이 같은 브랜드에서 제작이 된 스페큘러 템퍼스 같은 경우는 기능은 훨씬 많지만 조금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뤄볼 텐데 조작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아날로그 딜레이. 그렇네요.
좋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네. 애플셋에 너무 좋아. 다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GFI 시스템 일단 이쁩니다. 이뻐요. 그죠? 확실히 이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오늘 촬영분에서 리뷰를 했던 건데 진짜 사이즈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이런 일반적인 패드 하나 눕혀놓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이제 유저로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거기 안에는 뭐가 또 포함이 돼 있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공간계 이펙터들을 많이 리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보면 안에 뭐 이걸 어떻게 써야 돼라는 프리셋들이 많아요. 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극찬했던 메리스 페달 안에는 굉장히 무슨 4차원 소리들이 되게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근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걸 어디다 쓰지? 막 이런 어제 보면 영감을 줄 수 있는 뭐 소리도 있겠지만 일단 GFI 시스템의 프리셋 1번부터 8번까지 그 뱅크 AB라고 했을 때 1번부터 A뱅크 1에서 4, B뱅크 1에서 4가 다 쓸 수 있는 소리고 거기서 조금만 내가 수정을 해서 만지거나 뭐 딱히 뭐 내가 뭐 새로운 걸 굳이 창조할 필요 없이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그쵸? 느낌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A뱅크 3번에 있는 소리랑 뭐 B뱅크 있는 2번에 있는 소리를 좀 가까이 붙여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한 뱅크 안에 놓고 싶다. 뭐 그거는 또 이제 그거대로 또 저장을 또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GFI 시스템이 그리고 이런 접근성이 좋은데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게 뭐 또 핵심이겠죠.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 오디오의 이제 네메시스 딜레이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은 저희가 분명히 나쁜 소리가 아닌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좀 특유의 뽕기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뭔 그거 보고 뭔 뽕기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말하는 그 느낌이 그 예전에 그 멀티팩터에서 들었던 그 특유의 그 옛날 그 디지털 너무나 디지털스러운 그 딜레이 사운드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약간 뽕기 있다고 표현을 한 건데 얘는 굉장히 소리도 세련됐고 일단은 굉장히 풍성해요. 직접 들으시면 좀 약간 압도당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눈앞에 오로라가 펼쳐져요. 네. 근데 메리스랑은 또 달라요. 또 느낌이 메리스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딜레이가 튀겨지면은 무슨 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되게 묵직함, 이렇게 빵빵 쳐서 우와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면 얘는 정말 다른 기조로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세련됐고, 엄청나네요. 역시 제가 맨날 영상으로 보고 싶었던, 정말 리뷰해보고 싶었던 악기가 맞았네요.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저희가 기능과 사운드 100분의 1도 못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기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은 이펙트였습니다. 은총 씨 먼저 클라워크 V3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역시나 그대는 나의 연예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늘 기대했던 상품이었고, 늘 기대했던 제품이었고, 늘 기대했던 페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리뷰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리뷰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정말 페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대박 맞은 랜덤 박스. 진짜. 보통 이제 시즌이 지나고 나서, 애플샵 같은 데도 가면 해외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299불 내가지고 이제 박스 하나를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299불 이상 제품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팟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이 몇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맥북이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가장 자기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다 담은 랜덤 박스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대박 맞은 랜덤 박스라고 표현을 네, 한번 아, 너무 해보도록 좋은 편이네요.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2점, 11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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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네. 또, 듀얼리스트 이후에, 오랜만에, 만점 기어가 또 나온 거 같네요. 킹톤이 다, 굉장하네요. 네, 다 만점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최강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계열은 이제 킹톤이 왕이라면, 물론 메리스도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신성이네요. GFI. 정말 강력한 브랜드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리버브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빅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빅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